이 잎의 개수, 이 오일을 뽑은 이 오이눈이 잘 일할 수 있느냐, 알겠죠? 자, 지금 벌써 이 오이는 발효가 됩니다. 세르시는 뭔데? 세르시는. 발효가 됩니다. 그죠? 전부 다 모슬롬이 별게 볼 때. 그 처음에 저 파란색 나오더니 벌써 저 모양이 되더라고요. 그왜 그러냐면, 여기에서 오이를 땄다는 게 밑에서. 몇개 땄죠? 7개까지는 조금 다 땄습니다. 아, 애초에 어릴 때. 땄는데 예. 수확을 아니, 했다는 수확하는 게 아니고 따냈었죠. 미리 어릴 때. 안 해고, 그 다음 지금은 오이 하나 여섯 땄다. 때부터 이제 오이 다른 거예요. 다음에 지금도 벌써 불량이 됐는데.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찬다고요. 지금 불량이에요. 네. 왜 그러냐면, 함수량하고 이실량이 안 맞다는 거예요. 잎의 맹물실이가 안 맞아요. 잎에 지금, 잎은 좋아 보이나 안 맞아요. 이게, 잎 테두리가 타는 것 같으면, 여기 지금 타고 있죠? 그러면 호수가 가까이 깔린다는 거예요. 지금 깔린 저 분수호수가, 관수호수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. 호수가. 아까 제가 그 시스템 좀 물어봤던 거 그렇지. 가까이 있어가지고, 이 관수호수가 가까이 있어가지고, 물줄 때만 과습이 돼가지고, 그 비료를 뱉어요. 물줄 때만 가습이 되는 거예요. 전체적으로 물은 부족해요. 그게 아까 큰 문제점 아까 네, 사람 그 나기도 없고. 점적 테이프로 양쪽에 그 때가 이어야 되는데, 얘는 지금 그 여름 재배하면 그 환경이 자랄 만큼 환경이 수분이 유지되어야 되는데, 차라리 거듭하고 분수로가 흐뭇 퍼졌다면 되겠죠. 예, 제가 처음에 우선 그렇게 드렸는데. 그래, 그게 했어야 이 농사가 되겠는데, 지금은 얘가, 자기 몸 가까이에 조금 비료 묻고, 그 다음에 그 뿌리가, 멀리 뻗은 뿌리가 지금 수분을 못 먹고 있다는 뿌리 다 없었어요. 거예요. 예? 표면에 그 뿌리가 뿌리가 다 없었어요. 지금 얘가 지금 겉깊이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거 열매 하나도 안딴 거죠? 네. 안 땄는데 지금 전부 다 파지잖아요, 달린 게. 타지라는 거는 이미 잎의 함수량이 부족하다, 수분이. 이시량은 그 정도 안 부족해요. 비료량은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, 수분 호수가 지금 잘못되고, 어느 정도 따먹을 수 있는데, 지금 잘못됐다. 그럼 호수를, 관수호수를 하나를 해놨는데, 그걸 처리하고 그러면, 점조호수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예. 교체하는 게 맞겠습니까? 아니면 분수를 아예 이제 그 관수호수를 양쪽으로 뜯는 게 뭐, 낫겠습니까? 이거라도 지금, 장단점이 있는데, 예. 관수는 구멍이 조금 커서, 그, 물이 나가는 주기가 좀 센데, 전적은, CMO 뭐 하냐고요? CMO 뭐 하냐고, 표면에 갑자기 많이 먹어갖고 타고 있잖아요.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. 전체 땅에 전도는 좀한번 들어가 전도 밭 전체를 뭐 하루 종일 24시간 통과도 괜찮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로 가야 되겠네 사실은. 그 지금 요렇게 먹어갖고는 잠깐 먹었다 물을 안 먹게 되면 수분이 부족하잖아요. 네, 이 터질 더더기는 이래가지고 물을 많이 가면 쭉 빠져버리고 비료까지 뭐 확 내려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라서. 고래에다가 분수를 한 번씩 퍼주고, 고래에다가 분수를 한 고래 번씩. 주는 거는 낮에 되게 뜨거울 때 한번 주려고 안 그래도 고래 지금 두 줄을 깔아놨거든요. 오이를 네 줄씩 넣고 사람 다니는 길에 양쪽으로 이렇게 두줄 깔아놨고. 그건 저 낮에 주면 안 되지. 예. 낮에 이제 시들어 갈 때쯤. 시드는 거는 그이 함수량이 부족해서 그렇지. 원인이 딴 거죠. 함수량 부족한 걸 사장님 그때 말씀하신 이제 수분을 공급한다는데 잎에다가 수분을 어떻게 공급하세요? 맹물을 뿌려가지고 맹물을 어떻게 뿌리죠? 아침에나 저녁에, 아침, 저녁에 그 맹물을 시비하면, 저 맹물을 시비하면 맹물 시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? 화공 뿌려야죠. 화공목이라고. 그 물조리 주든지 줘야 돼, 잎에다가. 그 펜수를 지금 줄 수가 없어요, 본인 혼자서. 물 주는데 그거 다 주려고 하면 저, 할인 걸리게. 아니죠, 그런 전리는 아닌데. 가장 몇 시간 한두 시간 걸리겠죠. 와, 예. 그러면 뭐 한두 시간 충분히 줍니다. 한 시간 정도. 약장때 이렇게 이게 물 많이 나오고 해서 예. 주면 그냥 이렇게 뜨는데요. 네. 근데 한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. 이게 지금 불량과가 되는 게 함수량이 부족해서 전부 불량이 되는 것 같아요. 수분이. 이 시는 지금 금방 심으면 이 시는 지금 비료량은 지금 별안 딸려요. 지금 측정한 그 양이라면 안 딸려요. 그럼 이 농사는 지금, 인력 부족에다가 하면 할수록 지금 안 되게 돼 있네. 예.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저 해야 돼, 사장님 해야 될 일을.
사람을 왕창왕창 대든지 고정인력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고정인력을 붙일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. 예, 정확하신 것 같아요. 예. 고정인력 붙이고 이 인력이 일을 했을 때 돈을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고정 인력이 부치가 그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돈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, 그러면 이 전체가 수수방관 아무것도 못해요. 이거 하고 나면 이거 뭐 다섯 여섯 개가 일이 밀리고, 이거 하고 나면 또 밀리고, 이거 밀리니까 이 전체가 나한테 다 망가지는 한 네. 한 번에 다 주지 않는 거예요. 시간이 지나면 오이도 없고. 뭐는 했는데 아무 한 것도 없고 빨리 고생만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. 아무것도 없어. 그럼 지금 인력을 배치하고 측정을 해서 측정치를 맞추면 이길 수 있어요. 그 안에 그 저 열풍기나 겨울 장 재발 수 그거 돼 있어요? 겨울을 못합니다. 겨울 못하고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까지 해먹고 겨울 할 수 있는 거는 쪽파나 그 동네 쪽파를 더 많이 하거든요. 예. 9월 10월달 쪽파를 넣더라고요. 예. 그래서 3월달까지 다 채우면서 그걸 많이 하죠. 예. 그 쪽파는 그 이제 이리수라니까 몇몇이 되죠 하면 돼요. 그건 본인이 다 할 수 있어요. 근데 단 요게 문제예요. 요거를 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월까지만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끌고는 가는데 뒤에 일일이 뒤에서 일을 해줘요. 그 지금 달리면 전부 다 파티가 되니까 맹목 10이 연맹 10이 바닥에 함수령 맞춰야 돈이 나오네. 이 시까지.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지금 단열 급파 문제가 직이 안 맞아서 수분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. 그 지하 수분이 지금 많이 낮아. 네, 소양 함수령이 너무 낮아서. 저도 지금 방법을 가면서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비누를 왜 양쪽으로 다 깔려야 되는데 이걸 양쪽으로 걷어올리고 걷어올릴 수도 돼 있거든요. 네. 걷어올리고 부서서 가운데 가다가 물을 숨고 조가 닫고 그걸 왜 반복할 수도 없고 사장님 말씀하셨다. 아예 전조호수를 넣지 해가 아예 오이 가운데 두고 이렇게 양쪽으로 전조로 가는 게 맞겠네요. 전조로 가고 우선수는 가운데에 이렇게 한번씩 하든지. 옛날에 어른들은 이게 농골에다 비로 저렇게 물대 있거든. 농사 다 됐어요. 그 얼마 지금 물대면 지금 요 오이 순보고 맞춰야 되는 거.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사장님 그걸 보고 있는데 이시 측정기 이게 농민들이 그 저렴한 가격에 살 쓸만한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? 짠 것들은 그 값어치 오차가 생기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이 알아서 이 기계하고 그 오차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. 그런 거 사면 그 빚이 돼요. 아 그럼 500만원 정도 쓰죠? 아니요 이거 80만원 제가 저 영록소 측정에는 사는데 그 200만 넘게 주고 사는데 이걸 측정해도 소용이 없어요. 그거 영농 이 잎을 잘 안다고 해서 뿌리 모르고 흙 모르고 농사 안 되는데 영농사 측정기 그 장비를 200만 주면 사도 못 써요. 그거 가서 이야기할 소용 없어. 네, 안 먹히겠죠. 네 아니. 아 제가 해석을 정확하게 뭐 해야지. 얘도 그걸 보고 진단을 못 한다니까. 차라리 육안으로 보고 얘를 진단하면 되는데 영농사 측정기가 얘를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다니까. 진단법 아직까지 그 기계 지금 활용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된다. 그 지금 이 오이를 살리내려면 첫째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해요. 많이 부족해요. 네. 20몇 프로 때문에 30%도 안 되는 이 물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. 함수량이 많이 부족해요. 함수량이 많이 부족하고 전체가 이렇게 오이가 지금 이 머리만 크고 이 꼭지만 거의 가늘잖아요. 이 수분 부족도 일부 있고 지금으로 현상으로 봤을 때는 수분 부족이 대다수예요. 이렇게 된 원인이 측정을 안 하니까 수분이 얼마인지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답이 없잖아요.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